사라진 권력 넘어 문화재로 남은 사연. 이대의 천사지지, 남연군요. 남연군 이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다.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육대손인 이병헌의 아들인데 장원세자의 사자인 은신군에게 양자로 가서 남연군이 되었다. 남연군 묘는 경기도 연천 남송정에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에 의해 명당토로 알려진 충청남도 덕산으로 1846년 이장하였다.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집권세력인 안동 김씨에 대한 복수의 일령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여 야심을 키웠던 흥선군 이하응은 명당 자리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여 하늘의 기운을 받아 대권의 기회를 잡고자 하였다. 나름대로 풍수도 공부하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직원을 찾아 다녔는데 이렇다 할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유명한 직원이었던 정만인이 찾아와 가야산 자락에 있는 이대천사의 땅과 오소산에 있는 만대영화의 땅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흥선군은 야망을 품고 이대천자 지지를 선택하였는데 이곳은 당시 99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가야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으며 묘를 쓸 자리에는 석탑이 서 있었다. 이곳에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자 했던 흥선군이 깨를 내었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영의정인 하옥대감 김자근의 자필 편지를 받아 충청감사에게 부탁하여 가야사 석탑을 헐고 묘를 썼다는 얘기와 흥선군이 전 재산을 팔아 만든 2만냥의 절반을 절의 중에게 뇌물로 주고 절을 불사른 뒤 이장했다는 설도 있다. 어떻든 절은 폐사되고 남영군 묘 자리는 이대에 걸쳐 왕이 난다는 지간의 말처럼 실제로 묘를 쓴 이후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과 손자 순종 황제가 등극하였다. 아버지 묘를 이장할 때 흥선군은 뒷날의 도구를 염려하여 철제수 만근을 붓고 강회로 비벼 만든 방구형 봉분이 크게 자리잡게 하였다. 석양과 석주가 묘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 앞에는 석등을 세웠다.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은 1868년 4월 21일 야음을 틈타 당시 중국 상해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유태계 독일인 오페르트 일당에 의해 저질러졌다. 실권자인 흥선대원군에 의해 통상협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원군의 강력한 권한이 아버지 묘가 명당이기 때문이라는 조선 천주교도인들의 말과 안내에 따라 미국 상인 젠키스를 자본주의로 하여 프랑스인 신부 페롱을 통역관으로 삼고 약 100여 명의 중국 청년을 러시아 병사로 위장시켜 이루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남영군 묘를 훼손하여 흥선대원군의 기세를 한풀 꺾고 유고를 확보함으로써 통상 개방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는데 무덤이 워낙 단단히 석회석으로 다져져 있어 쉽게 파지 못했고 조수 시간 때문에 철수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만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커다란 지탄을 받았고 이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과 천주교를 더욱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야산 산봉우리들이 좌총룡 우백호로서 묘 주인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복을 내릴 명당 자리로 오늘날 풍수가들도 얘기하고 있으나 결국 풍수사상 때문에 묘가 도굴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척하비를 세우고 더욱 강력한 세국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라가 쇠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려 8,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어찌 이곳이 명당지라 할 수 있겠는지 묘역 위에 서서 스스로 반문해본다.